서울대 스캔 노예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문서 8만 장을 스캔하라고 시켜서 8만 대장경 사업이라는 오픈 이름까지 붙었던 사건입니다. 스캔 노예, 채점 노예, 청소 노예, 대학원생들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르는데요. 10명 중 7명이 갑질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만연한 대학원 내 갑질. 수법도 다양합니다. 교수 자녀를 등하교시켜주고 그림일기나 독후감을 대신 써주는가 하면 원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 연구비를 교수가 가로채는 횡령도 비일비재하다네요. 협박, 폭언,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좁은 학계에서는 교수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직장갑질 119와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손을 잡고 대학원생 119를 만들었습니다.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요. 대학원 재학생뿐 아니라 수료생, 졸업생이 겪었던 부당한 사례를 공유하고 변호사, 노무사에게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갑질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만 알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해외여행 팁을 가져왔습니다. 항공권은 출국 16주 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대요. 왜냐면 보통 8주 전부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 9주 전에 예약해야 1원이라도 싸게 가는 거죠.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달은 11월. 이달이 평균보다 17% 저렴하고 3월, 6월도 다른 달보다 상대적으로 싸다고 합니다. 9월은 추석 연휴가 껴서 10% 정도 더 비싸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들 체크인을 맨 마지막에 하거나 프라자일 표시를 하면 짐이 빨리 나온다 이런 썰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노노노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순서가 1등석, 비즈니스석, 주요 멤버십 고객 다음 일반석으로 가는데 요 일반석은 완전 랜덤이에요. 그때그때 비행기 무게 균형에 따라 달라서 내 짐이 어느 컨테이너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16주 전부터 여유롭게 티켓팅하고 여유롭게 짐 기다리면서 즐거운 해외여행이에요. 요즘 전시회 가면 작품 사진 찍는 거 많이 허용해 주는 데다가 아예 포토존, 셀카존까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오죽하면 인스타 게임성에 적절하다 의미의 인스타그래머블 이라는 신조어도 있겠어요.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는 전시 중 하나가 바로 키스헤링전인데요.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부터 자동차까지 콜라보도 많이 해서 익숙하죠. 키스헤링은 지하철역 빈 광고판에 그림을 몰래 그려놓고 도망가는 걸로 유명해졌는데요. 경찰에 여러 번 체포되면서도 6년 동안이나 이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예술은 폐쇄적이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는데요. 앤디 워홀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팝아트계의 슈스로 등극하기도 했죠. 이런 키스헤링의 귀여운 그림체와 독특한 예술 세계가 트렌드인 인스타그래머블 전시와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전시는 3월까지 계속되니까 가보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에 친구 태그? 여러분, 저희 페북, 유튜브 말고도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팔로우 부탁해요. 안녕, 내일 봐요.